이슈 딥다이브입니다. 화요일 시장의 중심 이슈에 들어가서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코인으로 떠나는 개미들. 네, 정말 좀 제목이 우리 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1,700억 원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쪽에 그 시세가 붙으면서 코인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넘겼다라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제치고 더 큰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코인이 좀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현상? 뭐 그만큼 지금 국내 주식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을 내가 너무 소외가 되고 있다면 저는 따라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비트코인 하시려면은 관련 종목 아니라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따라가는 잘 움직이는데 왜 우리 증시는 안 가나요? 그럼 미국 주식 하는 것도 믹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증시에서만 너무 고집을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현재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든지 혹은 코인베이스라든지 코인과 관련 종목군들 혹은 이제 양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관련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은 좀 늦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대선이 마무리가 된 지 거의 일주일이 다가가는 상황들 앞으로 지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또 상방 쪽에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움직일지를 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기는 하나, 다만 주가의 위치가 좀 상당히 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의 단기 변동성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좀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일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대선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이라든지 우주항공 혹은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수 대비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긴 한데 지금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는 지난주 시장에서 이미 끝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종목 잘 가니까 여기서 베팅해? 이거 좀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 게 만약에 내가 데이트레이딩을 잘한다. 저는 종목별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라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트레이딩을 해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근데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산업군
혹은 실적 쪽에서 계속해서 모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거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마음에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비트코인과도 조금 더 연결 지어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했을 때 알트코인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앞서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국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김치 프리미엄 붙게 되면서 내가 좀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없어진 상황들,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은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좀 지금 불가합니다만 이런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국내 산업군 가운데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섹터를 좀 내가 정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쪽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업종을 압축을 지어보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한데 다만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를 따지게 되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전력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HD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좀 접근하시려면은 좀 전력기기 혹은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해주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국내장은 무엇이 핵심적으로 문제이고 어떤 걸 고쳐야지 저점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실까요? 고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고 첫 번째로 다른 나라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3분기 이후에 좀 우리나라가 꺾였던 부분들이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출 데이터 쪽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런데 달러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금 금투세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상법 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결국 우리나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금으로만 굴리면 안 돼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매력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정책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밸류업 사실 올해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요소들, 영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요소가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꺾였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세 가지에 대한 요소로 인해서 상반기에 좋았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안 좋았다. 물론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볼게요. 상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애초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이 되어야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만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적으로도 뭐 정점이 나와야 사실 외국인 들어올 텐데 1,400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401원 현재 뭐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때문에 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또 순환을 그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입니다. 외국인 환율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고요. 손현우 팀장님, 미국으로 코인으로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를 좀 관심 있는 투자자 입장이라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투자는
나 혼자만 좀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건 장땡입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시은 팀장님만큼이나 해외 투자를 장려하신 전문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은 팀장님 어깨가 오늘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냥 뭐 해외 투자에 관심을 둬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많이 봤지 뭐 계좌까지 파가지고 차라리 테슬라 사라? 비트코인 차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신 분 안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아무래도 국내 투자를 좀 장려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봤어도 결국 우리가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 본 자금을 원화로 바꿨을 때는 수익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작은 발버둥을 한번 쳐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을 장려했던 만큼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지 저는 막을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각가지 어떤 후보가 대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런 효과, 이런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았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런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하고 만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국가의 법인세는 낮추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미국 자기 산업을 살리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적자는 어디서 메꾸냐? 관세에서 메꾸는 정말 철저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하는 건데 뭐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를 보면서 그 종목 관점을 보던가 아니면 철저하게 한국 시장을 발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달고서 그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 해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감히 말려들지 못하겠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단기 관점이라든가 수익 관점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는 분명히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랑 해외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만끽하신 건 좋으신데 신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시고 나중에 이제 달러화에서 원화로 바꿀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매매 관점 볼 때는 이제 오히려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을 작년 정책이 나왔을 때 혹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배역관에 들어가서 정부 정책을 내놨을 때는 오히려 단기 재료 소멸로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염두하시고 투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 꼽아주시는데요. 어떤 섹터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 관련해서 꼽아드릴 수도 있고 STO 관련해서도 꼽아드릴 수 있는데 이미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지주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이기 때문에 올해 뭐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TO라는 사업을 진행했을 때 4대 금융지 중에서 가장 진취적인 STO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H현대 건설기계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는 SY 스틸텍이나 H현대 에버다임을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남광토건이라든가 히림이라든가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매가 가능하다 좀 단기적 변동성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모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저는 손절 못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중에 좀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H현대 건설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못한 것은 맞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훼손이 됐지만 그 부분 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HD현대 건설기기가 뭐 HD현대 인프라코어나 이런 뭐 두산 밥캐시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건축 장비 이런 것들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판로를 개척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좀 후속주를 원하시는 분들 한다면 H현대 건설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관심 섹터로 반도체 대장주 전력기기 하나금융지주 HD현대건설기계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삼성전자 5만 원도 위태 오늘 저점 경신을 하면서 장 중에 좀 5만 원 선에 대한 위협은 있었습니다만 잘 지지를 합니다. 5만 4천 원 살짝 깼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김심 팀장님? 뭐 안 좋은 일이죠. 예. 우리나라 1등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좀 분할적인 매수를 하자고 말을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투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보기에 좀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그렇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AI 쪽 특히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승인 안 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칩스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칩스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좀 미국 쪽에 지으면은 보조금으로 64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좀 그거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상황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사람들이 칩스법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칩스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결국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맞기는 하나 다만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크지는 전체 매출입니다. 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금액이 작다가 아니라 좀 이제 상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요소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이닉스 대비했을 때 기술력과 실적 앞으로의 전망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AI 쪽에서의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반도체 관련했을 때 안 좋은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빅테크들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가이던스가 상향되었습니다. 2분기 대비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치가 상향이 되었고 AI 쪽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까먹으시고 지금 SK이닉스 대선 때문에 좀 안 좋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칩스법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SK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게 칩스법 때문에 올라간 것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본질을 한번 잘 생각을 했을 때 반도체가 왜 올랐나? AI에 대한 부분들, 근데 AI에 대한 성장이 꺾였는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그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나 다만 이런 요소들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있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쪽에 대한 산업 성장을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단기간 V자 반등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분할적인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스법 때문만에 하락하는 건 아니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지고 있는 측면 있지만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손일호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기 싫은 악재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죠. 악재가 나오면 좋은 악재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넉넉히 있을 매출 비중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랑 경영진의 태도도 굉장히 좀 답답해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국내 기업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꺾어내리는 거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계속 저는 유심히 저는 삼성전자 하루에 검색 10번씩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자꾸 없어질 이유를 외국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 G2가 싸우든 간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들도 삼성전자의 온전히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TSMC, 뭐 마이크론, 뭐 웨스턴 디지털 이쪽에다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뭐 GPU라든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중국이 이 완성 반도체 제품을 못 만들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조립은 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중국에 들어가는 부품은 각각 해외 국가에서 벤더에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들을 잘 보면은 뭐 PSK 홀딩스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만 서브 매출처는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포트를 읽어 보시면 뭐 삼성전자 70%, 뭐 SK 하이닉스 15%, 뭐 마이크론 15%, 뭐 TSMC 15%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외국의 매출이 제한이 됐을 때 이 15%, 20%를 무시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매출이 5억이 나오다가 20%가 깎이면은 매출이 4억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가는 결국 실적이 비례한다. 매출이 5억인 기업이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4억으로 떨어지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면은 4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세는 울고 싶은 외국인의 투자가들의 투심을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때려줬다. 이런 부분들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왜 나오는지 알게 됐을 때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2021년에 삼성전자 저점이 5만 2천 원이었고 그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5만 4천 원이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니까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세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저만큼이나 사랑하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머스크 수혜주로 올라선 로봇주. 네, 우주항공 자율주행이어서 로봇까지 이 머스크의 그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국내장에서 로봇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꿈틀대고 있는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김신 팀장님?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로봇 같은 경우가 좀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강하기는 하나 다만 최근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잘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터 쪽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종목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로봇주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긴 한데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재건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위성, 우주항공 이런 쪽들이 지난주의 시세를 이어가고는 있긴 한데 다만 그에 대한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에 대한 물량들이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좀 가능성이 높은 쪽이 바닥권에 있는 연관 산업군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 관련했을 때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들 결국 지금 트럼프가 이제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 역시도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손효로 팀장님은 로봇주 어떤 판단하실까요? 네, 저는 뭐 단기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이 결국 이제 로봇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잠깐 반짝했을 때가 테슬라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이제
시연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반짝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전력설비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더욱더 지금 일론 머스크 CEO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걷는 한 발 한 발짝에 모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면서도 투자분들께서 새로운 모습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혹시라도 우리 로봇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CEO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도 관심이 있으니까 좀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뭐 로봇이라고 쳐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양봉이지만 확실하게 로봇 대장급 종목이랑 LG전자가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심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 삼성전자랑 연관성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LG 관련이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랑 이제 로보롭을 들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역시도 LG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SPG라든가 SBB테크 이런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로보티즈나 이랜시스 이런 종목들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분할 매수 관점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딥다이브 세 번째 주제까지 로봇주 판단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저희 거인의 시선 다음에 증권통 팟 그 퀴즈쇼가 펼쳐지죠. 매일 정오에 여러분의 그 주식시장의 재미, 투자의 재미를 더 해드릴 수 있는 증권통팟이 진행됩니다. 부자되는 퀴즈쇼 증권통팟에는 코인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퀴즈로 도전해 주셔서 10개까지 퀴즈 맞히시면 그 코인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다운받으시고 어플 받으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오늘 낮 12시에 진행되는 재미있는 증권통팟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거인의 시선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을 통해 알아낸 오후장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